학교에서 수업할 때 내가 이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저그이이 교재 처음 봅니다. 그때는 교재가 완성되기 전이었고, 네. 지금 이게 그 개정을 계속 해갖고, 개정 이게 칠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봤어요. 이거 기호랑 이거 회로도는 그때 산업기사 때문에 그때 네, 하긴 그렇죠. 했었지. 근데 회로도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이제 지금은 나도 여기서 산업기사 보는 애들은 없으니까 네. 시험용 강의를 하지는 않아. 대신 이게 내가 만든 자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여러 차례 들었던 아이들은 바로 좀 나도 높은 이야기를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너도 처음이고, 아예 이제 공대를 나오기는 했으나 이제 수업 토요일을 전공했던 상황이라 이쪽은 전혀 또 처음 듣는. 그런데 지난달에 한번 들었어. 이거를 기초적인 내용만 해갖고 한번 들어서 조금 내가 겪어보니까 소질은 있구나. 이런 내가 판단이 들어서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난도 있는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겠구나.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야. 같이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이제 네가 긴장을 해야 되는. 제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긴장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네가 긴장해야지. 여기 뭐 이제 스타트하는 입장인데 뭐 긴장할 게뭐 있어? 그렇지. 그냥 들이대면 되는 거고. 넌 못하면 이제 그렇죠. 손해지. 네, 손해죠. 그렇지.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지? 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거기에 내가 오늘 널 부른 이유가 또 따로 있었어. 오늘은 좀 상황이 지금 밖에 상황도 그렇고 그래갖고 뭐 사적인 이야기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할 계획을 좀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시간을 좀 내보라 이거지. 열에 의해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요 움직임을 이용해서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락을, 지금 락이 걸려있거든. 요거 이렇게 탁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서. 열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열을 받으면 여기 탁 풀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지. 모든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회로 차단 장치가 다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안공기는 요거 말고 다른 원리를 쓰는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바이메탈이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이 쓰인다. 열 차단 용도로도 쓰이고, 지금 같이 전류를 차단하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이는 거지. 근데 전류가 흐르는 거랑 여기 열이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랑 열이 나는 거. 과전류는 내가 정해진 전류 이상 값을 과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거랑 열이 나는 거랑 관계, 상관. 아니, 아니, 아니. 전류가 흐르는데 왜 열이 나느냐? 어쨌거나 전기 저항이라는 건 어떤 물질에든 다 존재해. 그래서 평균 값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전기가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전도체다, 부조체다.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구리를 쓰는 전선도 있고, 알루미늄을 쓰는 전선도 있다. 지금 너 현장에서 뭐 알루미늄을 쓰는 게 많을 거고, 니네 장비 중에 구리장 알루미늄을 붙이는 장비도 있을 거야. 레이저로 붙이거나 초음파로 붙이거나 했을 때, 그게 원래는 버스 바를 만들 때 구리로만 만드는데 구리가 비싸거든. 그래서 안에다가 알루미늄을 넣고 외피를 구리로 감싸서 용접을 해서 붙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요즘에 배터리 제작할 때, 대형 배터리 제작할 때 그거 많이 써. 높고 낮고는 내가 이용하는 뭐 어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전기를 여기서 저기로 보내야 되는 목적으로 전선을 쓴다. 목적 자체가 전류가 통과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전선이지, 얘는 전기 저항이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상황에서 제로인 건 없어. 없어. 없다고 보면 돼. 이제 요즘은 좀 온도가 올라갔는데 초전도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 기준에서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인 물질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질은 전기 저항이 존재하는데, 저항이라는 건 뭔가가 통과할 때 그걸 막는 성질이기 때문에, 막는 성질을 내가 이겨내고 얘가 통과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도적으로 이용한 게 저런 발열 장치. 아니면 백열 전구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빛은 부산물이고,
주산물은 열이야. 니네 헤어 드라이를 하는데 플라스틱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지. 이걸 금속으로 만들었다고 해봐. 그럼 감전될 거 아니야. 220도 바로 꽂아서 쓰는데. 그치. 이 피복 같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면 돼, 피복. 요거.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로 껍데기를 감싸놨잖아. 요건 절연체라고 하지. 부도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어떤 적정 상황에서 내가 전류를 흐르게 할 것이냐,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서 전도체, 부도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쓴다. 근데 도체에는 어떤 도체든 전기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걸 넘어서는 전압이 걸리면 흘러. 아까 내가 나무, 부도체라고 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부도체지만 여기에 번개가 말해졌다면 얘는 흘러. 번개는 전압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정도는 쉽게 통과하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잖아. 얘는 전기저항이 높잖아. 높으니까 더 많은 열이 나지. 그러니까 번개를 맞으면 얘는 타는 거야. 그건 1차 전지,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거야. 1차 전지,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거, 1차 전지, 일회용.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네. 2차 전지는 다시 충전이 되는 거. 충전했다 방전할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하는 거고, 이건 건전지, 건식전지라는 뜻이야. 저렴하고, 일단 사용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크게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는 환경이라, 근데 단점은 용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점이라 지금은 점점 리튬이온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무겁다고. 왜? 무거운 밥이 들었지. 거기다가 안에 액체가 들었다고. 그 액체가 전해액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배터리의 작동 원리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어쨌든, 이건 건식전지에서 출발한 이름이 건전지야. 그 안에도 가루가 들었었어, 예전에는. 그래서 건전지라고 불렀고, 1차 전지, 2차 전지의 개념이 아니라, 만드는 형식에 따른 분류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건식 전지라는 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건식 습식 이런 말 자체가 없잖아. 네. 다 배터리라고 부르고 충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따져서 1차 전지다, 2차 전지다 이렇게 불러. 보통은 이제 그것도 요즘 안 하지. 그냥 배터리 그럼 다 충전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잖아.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이런 건 그냥 다 건전지 이렇게 부르고. 근데 과거에 썼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이런 것도,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이거? 납산 배터리? 이거를 납산이라고 부른다고? 모르겠어. 이거 뭐라고 불러? 동전형. 이것도 건전지, 이것도 건전지인데. 이거 뭐? 납작한 건전지라고. 버튼셀이라고, 정식명칭 버튼셀이야. 버튼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인셀 내지는 뭐 동전 맞아요. 건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뭐 우리가 건전지 넣어서 쓰는 뭐 물건들 있잖아. 그런 건 기본적으로 1.5V 건전지를 넣어서 한 1.2 뭐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점점 쓰다 보면 전압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뭐 1.2 정도 떨어지면 그 물건을 못 써. 이게 더 이상 작동 못 하니까 그때 건전지 다 됐네. 그리고 빼는 거야. 근데 그 물건에 따라서 이게 더 낮은 전압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거든. 지금 여기에 이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같은 전지가 아니라 여긴 충전식에 들어가. 얘는 기본 전압이 1.2V야. 전압은 1.2V로 요보다 낮지만 용량은 얘보다 한 3배가 많아.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이 배터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전압이 달라지는데 얘는 그냥 보통 알칼라인이라고 부르지만 기본 징크. 요게 아연이 아연. 아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1.5야 다. 그래서 그건 다 1.5다. 근데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까 내가 건식전지라고 얘기했던 건 카본 징크셀 그래가지고 탄소막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하는 건 알칼라이라고 부르잖아. 알칼라이는 전압은 같은데 용량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의 건전지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똑같은 전압인데 사이즈가 더 크지. 그러면 용량이 더 큰 거다.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 소리야. 여기는 1시간짜리, 여기는 2시간짜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같은 사이즈인데, 뭐, 에너자이저는 뭐, 요거 4알 딱 들어가 있는데, 4,000원. 그 뭐, 백셀이나 뭐, 중국제 이런 것들은 4알 들어가 있는데, 1,500원. 마트에서 그렇게 본 적 있나? 네, 맞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 근데 네. 크기가 같아. 이건 뭐야? 안에 들어간 재료가 다.
재료는 같아야지 호환이 돼야 되는데 아. 전압이 같아야 되니까 재료는 같은 재료인데 네. 뭐가 다른 거야? 왜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생각도 안 해. 그럼 무조건 싼 거 사지. 메이드 인 차이나 사지. 존나 싼 거밖에 안 사.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거 써야 할 때가 있고 즉 한 개당 천 원짜리를 써야 할 곳이 있고 500원짜리를 써도 되는 곳이 있는 거야. 용량이 떨어지고 또 패키징 이걸 패키징해서 가공하는 기술이 기술도 떨어지고 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만큼 못 만들어. 결국엔 용량이랑 패키지 차이. 그래서 한번 넣어서 오래 두고 써야 할 물건들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배터리를 쓰는 게 좋고 빨리빨리 쓰고 버리는 거 있지 그런 건 저렴한 거 써도 되고 그래. 비싸냐 싸냐에 따라 충전 방식과 전류 그다음에 내구도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도저도 모르면 좀 비싼 거 쓰는 게 좋아.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렇죠. 모르겠다 그럼 일단 좋은 거 사.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까지 좀 나중에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집에 있는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 관리하는 거 그 안에도 다 이게 다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주변에 있는.